결혼 상대로 피하고 싶은 남자 베스트를 뽑는 거예요. 욕자라고 욱하는 남자, 마마보이, 못생긴 남자, 키 작은 남자, 가부장적인 사람.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알코올 중독자, 폭력 휘두르는 사람, 요런 그 쓰레기는 좀 빼고. 자, 허를 찌르는 거 부탁해요. 그 결혼하신 분들 중에도 이거 아마 많이 나올 거야.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결혼생활 엉망진창으로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 네네네. 핑계 많은 사람. 습관적으로. 이거 좀 약간 치명적이에요. 이게 몸에 배인 사람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여자친구가 오빠 참다 좋은데 이거 좀 고쳤으면 좋겠어. 아니면 이렇게 하면 더 나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런저런 핑계 다 대는 사람이 있어요. 뭐, 4살 때부터 그렇게 해왔으며, 내가 고치려고 노력 안 해봤겠냐, 했는데 안 된다, 막. 그냥 깔끔하게, 아, 그래, 고쳐볼게. 좀 뭔가 발전적인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냥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조금 위험하긴 하지. 친누나가 2명 이상인 남자, 이 남잔데? 어떡하지? 나 이미 결혼했는데 어떡하지? 저 친누나 2명입니다, 여러분들. 남탓 하는 사람. 뭐, 예를 들면, 사회 탓하는 사람. 사회 탓, 정부 탓, 남편 탓, 그냥 와이프 탓, 부모님 탓. 본인 빼고 다 문제 있다. 요런 타입 좀 위험하죠. 의리파. 친구의 죽고 친구의 산다. 이런 분들이 의리에 있어요. 죽는 남자. 근데 요즘은 보증제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괜찮은데, 옛날엔 진짜 보증 많이 썼잖아. 근데 저런 게 이제 뭐가 문제냐. 사실은 별일 없어 보이는 가정도 조그마한 문제들 항상 생겨요.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계속 의리에만 집중하니까, 가정이 굴러갈 리 있나. 그치. 그런 문제가 있죠. 잠버릇 안 좋은 사람? 잘때막 꿈에서 막 알바하는 사람 있어.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거야. 알바하는데. 그래갖고 자면서, 야, 11번 테이블! 막 이렇게 자면서 그런데. 저도 자면서 옛날에 알바 한참 할때 그랬던 적이 있어요. 주식으로 테마주 단타 단타 치는 치는 사람. 사람. 사실 재테크에 관심을 가지면 참 좋아요. 그치. 좋은데. 재테크를 잘못 배워서 같이 사는 사람까지 집문서 팔아먹게 만드는 사람이 약간. 도박처럼 하는 사람이죠. 그죠? 재테크를 잘못 배운 사람. 동전주, 테마주, 그 다음에 어떤 단카방 이런 데서, 아, 오늘은 이겁니다 해서 막 사잖아요? 실제로 좀 오르긴 올라요. 왜냐? 회원이 많으면 그 사람들이 막 달려들잖아요? 주식이 처음에 당연히 당연히 오르지. 오르지. 동전주나 테마주는 특히나 좀 심하게 오릅니다. 오르는데 당연히 잃는 사람이 더 많겠지. 시작했을 때 바로 산 사람은 그래도 좀 돈을 딸 겁니다. 근데 좀 늦게 들어간 사람은 돈을 좀 잃겠죠. 분리수거 안 하는 사람. 여자는 이래야 한다라고 썩은 생각 있는 남자. 여성성을 강조하는 사람.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저런 거를 배우면서 커온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게좀 있었어요. 여자는 결혼하면 당연히 며느리고 시어머니한테 잘해야 되고 약간 그런 게좀내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어렸을 때. 크면서, 아, 그게 참 이상한 생각이었구나. 라는 크면서 알았지만 어렸을 때좀 그런 게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대로 자란 거지. 그런 사람들. 위험합니다, 되게. 여자가 자기 할말다 해? 여자가 좀 똑부러지고 당당스러우면 안 되는 거야? 아, 기세 보이네. 오, 아, 그런 거. 당당한 걸뭐못 봐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좀 이렇게 네네 하고 순종하고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가? 그런 거죠. 아, 나 이런 사람 있었어. 나보고. 기세 보인다고. 저 여자 왜 저렇게 당당하냐고. 왜 이렇게 할말다 하냐고. 그래서, 아니, 그럼 할말다 하지, 그럼 뭐 숨기나? 황당했어, 되게. 어이가 없어. 나는 저 마마보이인 사람에 약간 플러스를 해서 한다면 그거예요. 어떤 거? 정신적으로 독립이 안된 남자. 뭐랄까요? 내 영혼이, 내 정신이 아직 부모님의 울타리에서 독립이 안된 거예요. 사실 이 정신적으로 독립이 안된 남자, 이게 그냥 마마보이에 가깝다 생각합니다. 아하.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제가 남자잖아요. 제가 하나 의견을 보태자면, 돈 공부를 뒷전으로 여기는 사람? 재테크 자체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비관론자라고 하죠, 비관론자. 그 다음에 땀 흘려서 돈 버는 노동 수입이 최고다. 그게 정직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이랑 결혼을 했다. 이건 사실 여자도 문제지만, 저런 분이랑 이제 결혼을 했다 생각하면은, 나는 뭔가 굉장히 열심히 재산을 불리려고 노력하는데, 한 명이 그거는 얍삽한 거야. 땀 흘려서 돈을 벌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은 큰일 나는 거야. 인간관계 끝나놓는 남자, 쉽게 무시하는 남자. 사람은 이 사람을 대할 때, 이 사람을 대할 때, 저 사람을 대할 때, 사실은 자세가 똑같아야 돼. 아, 정답 B. 나 뭔지 알겠어요. 뭡니까? 경비 아저씨. 집안일 해주는 가사 도우미. 어디에 큰 직급을 맡고 있는 어떤 임원. 그 누구한테도 항상 같은 자세로 대하는 거예요. 같은 태도로 대하는 사람. 그런 거구나. 그렇죠. 대하는 사람에 따라 태도가 달라지는 남자. 이거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강자한테 약하고 약자한테 막 강하게 하는 그런 그렇죠. 사람인 거잖아요. 알바한테 어떻게 대하는지 보면 종업원들한테 좀 나옵니다. 종업원들한테.
나한테는 관대 안 돼. 남한테는 잣대를 들이대는. 이 되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런 거 다 숨기고 만나면 어떡하지? 아, 이거를 다 숨긴다? 그건 인정. 저거 다 숨겼으면 인정. 연기자나 배우 같은 걸 했어야 되는 거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보내드려야 된다. 노력하면 노력파. 노력파. 이런 사람들은 뭘 해도 돼. 피하고 싶은 여자 결혼 상대 베스트입니다. 돈 안 쓰는 여자 제일 많네요. 나는 저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그냥 아예 대놓고 안 쓰는 사람이 있어요. 화장대 지저분한 여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장대 지저분한 여자? 같이 살면 일이 안 될 거예요. 남자가 화장대가 지저분한 거는 그쵸. 다른 살림도 지저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집도 지저분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집안 정리나 내 주변을 깨끗하게 하는 거는 그냥 남자든 여자든 어쨌든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요. 집에 오면 특히나 결혼을 했는데 저렇게 지저분하다. 퇴근하고 딱 집에 왔는데 집이 지저분하잖아요. 그러면 집에 오고 싶지가 않아요. 아, 오고 싶지 않죠. 밖에서는 일을 하는 것이고 집에는 오로지 내가 쉬러 오는 공간이다 라는 이런 아늑함이 있어야 되는데 집이 항상 지저분하고 이렇게 게으르고 이러면 잘 될 일도 안 되는. 저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남자든 여자든. 저 중요합니다. 특히나 근데 가사 노동을 여자가 더 많이 하니까 사실 게으른 여자, 깨끗하지 않은 여자 이런 여자도 좀 좋지 않지. 아, 뭐든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계속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은 좀 피곤하죠. 될 것도 안 되겠다. 뭘 잘못했는데 말하는 여자. 저거는 연애 때부터 문제야. 저거는 연애할 때부터 피곤해. 감정 기복이 심한 여자. 난데? 난데? 나야. 나라고. 아니야. 끝까지 아니야. 쓸 거야. 아니야, 나라고. 아니야. 나. 아니야. 굉장히 그 심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예요. 롤러코스터 저예요. 옆집 누구 남편하고 비교하는 여자. 비교를 많이 하는 여자. 피곤하지. 우리 남자들이 진짜 저런 여자 만나는 인생 피곤하지. 정말 진짜. 싫어해요. 진짜 피곤해. 진짜 피곤해. 남자들이 제일 싫어합니다. 진짜로. 그리고 또 남자들은 어떤 시각적인 걸 좋아하고 되게 1차원적이기 때문에. 아, 맞아. 단순해. 뭐 예를 들면 그냥 예쁜 여친 있으면 부러워하고 그 정도고. 근데 은근히 남자들도 그런 남자들이 있긴 있어. 너도 좀 배워라. 아, 그런 거지. 이런 건 좀 있어요. 야, 너도 좀 배워라. 어쩜 저렇게. 쟤는 요리도 잘하고 밖에서 돈도 벌어오고 쟤는 못하는 게 없다고 이러면서 조금 비교하는 사람도 있긴 있더라. 있죠, 있죠. 그러고 보니까 있네. 있어. 남자도 비교할 거 하는 사람은 다 해요. 아, 그렇죠. 남자는 그냥 아예 대놓고 그냥 야, 좀 배워. 약간 이런 식으로. 야, 좀 가서 알려달라 그래. 이러고. 그리고 여자들은 돌려서 비교하죠. 이거 남자친구는 어제 별일도 아닌데 케이크 사왔대. 막 약간 이런 거 있잖아. 이번에 기념일이라고 현금 다발 갖고 왔다더라고. 부러운 건 아니고. 그냥 그렇다고. 이런 거. 뭐야. 의존적인 여자. 이거 같은 여자끼리도 핏발린다 이거. 돈 무서운지 모르는 여자. 이 남자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경제권을 여성한테 맡기고서는 월급을 다 갖다 주고 뭐 이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밑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사라지고 없었던 경우. 아, 주식을 혐오하는 여자. 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재테크에 관심 없는 여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럴 수 있지. 관심 없는 걸 넘어서서 증오하는 거지. 점 사주 보는 여자라고 써있지만 점이나 사주를 맹신하는 사람. 미신. 그래, 미신을 맹신하는 사람. 나 34살에 인생 역전한다. 그건 괜찮아. 그거 양호합니다. 아, 그래요? 그건 좋은 이야기니까 괜찮아. 양호해. 느닷없이 전화와서 동물 그림 있는 차 박았다고 오는 여자. 온갖 기념일 다 챙겨야 하는 여자. 기념일에 집착하는 여자라고 해두겠습니다. 나 저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뭐요? 우리가 예를 들면 아, 우리 100일이니까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좀 기분 좀 내자. 이런 거는 정말 착한 착한 되게 좋은 거야. 좋은 의미의 기념일을 챙기는 거고. 이런 거 있잖아요. 뭐 100일인데 뭐 준비할 거지? 그러니까 뭘 준비하길 바라는 여자들이 있어요. 미쳐버리는 거지 진짜. 그래서 미쳤었어요. 아니에요. 그랬었어요. 자존감 너무 낮은 여자. 아하, 자존감. 자존감 낮은 여자. 자존감이 낮으면 연애도 제대로 안 됩니다. 눈치 보느라고 무슨 말을 못해요. 옆에 있는 사람 피곤해져. 무슨 말을 못해. 자기의 의사를 표현을 못해.